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비능 유저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이 할로윈 퀘스트를 드디어 다 깼습니다. 이 스포일러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스포일러 원치 않으시면 보지 말아주세요. 제가 지금 왜 이걸 찍냐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나서 이 영상을 찍는데, 아니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대부캐님들. 아니 말입니다. 전에 할로윈 때 말이에요. 그 뭐 쟤 누구야? 걔 메이 드릴 뭐 메이 그 있잖아. 걔 무슨 그 저 뭐 배 타고 나오네. 걔 파트너로 나오네 있잖아. 걔 아니 그때도 성우까지 써가면서 그때 뭐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면서 끝나셨는데 그 이후로 게 스토리가 또 안 나오더라고요, 님들. 아니 근데 님들 이것도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죠. 어? 아니 캐릭터 컨셉은 좋다 이거야. 뭐 대충 애들이 뭐 저 어 마족들이 뭐 미라했다가 다시 인간된 놈. 아 미라했다 인간된 녀석. 어? 또 좀비였다 인간된 녀석. 뱀파이어였다 인간된 녀석. 마녀였다 인간된. 좋다 이거야. 아주 좋았어. 캐릭터 이쁘고 좋았어 그냥. 어? 캐릭터들 너무 이뻤어. 아이슬리 얼마나 귀여워. 우는 표정. 그것까지는 아니죠. 하여튼간 어? 중요한 거는 이거란 말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아니 애들이 뭐 최면술에 걸렸다고 이렇게 끝내면 안 되시죠, 님들. 아니 최면술에 걸렸으면 최면술 풀리는 걸 좀 이렇게 하고 좀 하시던가. 걔들은 최면술에 걸린 채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이러면 어떡해. 그럼 쟤 누구야, 브랜? 쟤는 그럼 계속 모기 피 먹고 모기 피랑 박쥐 피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끝내야 돼요? 어? 아니 어 이러지 마세요 님들. 어 지금 메인 퀘스트 하시느라 바쁘신 거 아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영상 좀 올렸습니다. 데브캐 여러분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번 거 좀 아니었어요. 이번 거 좀 재밌다 말았다고. 내가 분통터여서 이렇게 찍습니다. 분통터여서. 다음 제네레이션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데브캣 화이팅. 두고 보자.